네, 저희 하나 시스템은 현재 4차 산업혁명과 미래를 선도하는 글로벌 토탈 솔루션 리더입니다. 분야로는 저희가 방산 분야로 가장 잘 알려져 있고요. 현재 ICT 분야를 하나 시스템과 통합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목표는 24년 6월까지 건축을 완료하고 이전을 6개월 정도 잡아서 2012년에 완료할 예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 하나 시스템이 새로운 도전을 해서 산업단지의 도시예수와 그 다음에 공단 재생사업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는 그런 건축을 한번 해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K-드라마, K-컬처, 무엇보다도 우리가 BTS라고 말하는 K-팝의 방탄소년단이 있습니다. 이제는 K-국방의 방탄소년단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분들과 같이 저희들이 앞으로 국가의 이 방산업의 수출의 역군이 되고자 합니다. 이 자랑스러운 시대에 K-방산 메카로 성장하고 있는 군위에서 하나 시스템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방산 기업으로 지역사회와 함께 더 큰 도약을 해나가고자 합니다. 본 투자 협약을 통해서 하나 시스템은 주식회사 하나 공장자리에 사업장을 신축해서 구미의 지역경제 활성화 그리고 일자리 창출과 더불어 경북도와 구미시가 추진하고 있는 방산 혁신 클러스터 유치에도 저희들이 적극 동참하겠습니다. 대한민국 방산 산업이 세계에서 지금 한 네 번째에 가는 그런 수준을 하고 대한민국 군사력은 한 여섯 번째 간다. 그런데도 북한의 핵무기 하나에 벌벌 떨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술은 최고 기술이에요. 최고 기술. 핵무기 기술은 부품이 한 6만 개 내지 7만 개 됩니다. 핵무기는. 우리 자동차가 한 2만 5천 개, 2만 개. 그래서 우리 기술이 얼마나 필요한지, 얼마나 좋은 건지. 그래서 앞으로 하나 시스템이 정말 기술을 개발을 더해서 세계에 깜짝 놀란 그런 기술 하나 만들어내면은 세계를 제패하는 겁니다, 사실. 핵무기를 이길 수 있는 그런 것을 만들어야 돼요. 그래야지 대한민국이 살아납니다, 생각되는데. 앞으로 이 하나 시스템은 100대 기업 중에 한 30등 되는 걸로 그래 알고 있어요, 지금. 세계적으로. 그래서 이게 1등이 되었을 때, 그때 경상북도 꿈이 대한민국 지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도록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중요한 거는 6대에 우리 기업 유치하는 것이 끝이 아니고, 유치하고 나면 그 기업이 잘 성장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미약했더라. 뭐 제가 대학에 있을 때도 보면은 다 유치했다가 소보만 막 우승한데, 그다 보면 어떨 때 기업들이 떠나기도 하고 그랬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유치하는 것 못지않게끔 그 잘 관리를 해가지고 그 기업이 진짜 뿌리를 내리고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시점입니다. 그것이 잘 성장할 수 있도록 또 국회에서 과방이 있으니까 거기 뭐 장관과 함께 우리 꿈의 목걸이가 잘 안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투자의 계기로 아시다시피 꿈이가 K-방산의 핵심 거점으로 부합될 것으로 기대하며 방산 건너서부터 공모사업 유치에도 큰 힘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구미시의 의회에서도 오늘 체결되는 투자양해각서가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확실히 노력을 할 것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하나가 공단 강변도로에서 바로 진입할 수 있도록 우리 집행부 김장호 시장님하고 협의하여 우리 시의원들 노연 합심해서 조속히 해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우리 하나시스템즈 우리 어성철 대표님께서 큰 결단을 해주셔서 2천억이라는 우리 구미 지역에 투자를 해주셨습니다. 또 이 방산 기업이다 보니까 좀 더 있는데 뭐 아까 말씀을 뭐 200억 하시는데 더 큰 사업인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이 하나시스템즈의 투자는 우리 지역의 일자리라든지 기업의 어떤 활성화 이것뿐만 아니라 중장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방사능식 클러스터를 두 번이나 떨어졌는데 이제 3수째인데 반드시 유치해야 되고 그런 의미에서 우리 체계 기업인 방산 기업 전체 어떤 전체 그림도에서 상위에 있는 체계 기업인 하나 시스템즈의 어떤 아이디어와 그 그림들이 우리 방산식 클러스터에 꼭 반영이 되어서 반드시 내년에는 확보할 수 있도록 우리 여성철 대표님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 그걸 위해서 우리가 우리 이정모 전무님하고 우리가 지역의 방산 협의체도 구성했습니다. 긴밀하게 협력해서 방산혁신 클러스가 될 수 있도록 구미시에서 열심히 하겠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특별소유시원에 있는 하나시스템 주식회사와 경상북도 구미시의 투자협의 답사 체결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투자협의 답사 체결을 통해 24년 한 중순경에 공장을 완성을 해서 24년 말까지 입주하는 것을 하고요. 지금 앞으로 여기에서 더 생산될 건 기존의 그 광학전자 제품뿐만 아니라 이제 앞으로 KFX21에 들어가는 그 항공전자 제품들이 있고 또 향후에는 저희들이 그 추진하고 있는 이제 수출과 관련된 그 제품들을 더 확대 생산할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는 저희들이 이제 뭐 위성과 관련된 제품들을 여기서 생산하게 될 것입니다. 세계 글로벌 기업인 하나 시스템즈에서 구미에 다시 2천억을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대단히 의미가 있는 일이고 우리 구미를 중심으로 한 방산 혁신 클러스터를 조성하는 데 큰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LIG 넥스원도 투자를 했고 하나 시스템도 이제 투자를 하기 때문에 이들 양대 기업과 함께 우리 지역의 방산 협의체를 구성해서 우리 지역과 방산 산업을 육성할 수 있는 분야를 집중해서 우리가 클러스터를 육성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국의 방산업이 세계적으로 지금 뜨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 시스템이 그 방산업체 중에 가장 잘 나가는 업체인데 그 업체가 구미에서 확장을 하기 때문에 구미가 방산 클러스터 만드는데 매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하고 우리 하나와 같이 이 사업뿐만 아니고 UAM 사업 등 각종 사업을 함께 해 나가도록 그래 하겠습니다.